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 이 세상에는 정말 많은 종류의 콜라보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나이키 콜라보 트래비스카 요즘 뭐 워낙 인기 많죠. 어. 그리고 뭐 제가 좋아하는 뭐 슈프림 콜라보 노스페이스, 뭐 슈프림 콜라보 나이키, 그리고 뭐 많죠. 뭐 팔라스 콜라보, 뭐 아디다스, 뭐 디올 콜라보, 어. 뭐 에어조던. 지금 이 향 몇 년간 뭐 오프화이트 나이키까지 이 콜라보 모델의 전성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오늘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또 하나의 콜라보 제품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는 이 브랜드와 콜라보한 모델을 굉장히 신뢰하고 몇몇 모델을 써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오늘 그 주인공입니다. MXR이고요. 네. MXR과 어디죠? 아날로그 매니저. 그렇죠. 아, 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많은 연주자들이 기다려온 MXR 커스텀샵의 듀크 오브 톤 오버드라이브 CSP039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디 페달 빌더인 아날로그 맨과 함께 설계된 MXR 커스텀샵의 듀크 오브 톤 오버드라이브는 하이엔드 장비의 자연스러운 톤과 느낌을 제공합니다. 네. 이 모델은 자신의 장비에 따뜻하고 그릿한 사운드를 더하고 싶은 연주자들을 위해 제작되었다라고 하고요. 네. 킹 오브 톤 오버드라이브의 싱글 채널 버전인 프린스 오브 톤 오버드라이브를 기반으로 제작한 이 페달은 오리지널 모델의 모든 구성 요소를 직접 테스트하고 완벽하게 일치시켜 제작하였다라고 합니다.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며 오리지널 페달이 가지고 있던 전설적인 사운드를 완벽하게 재현하였다라고 하네요. 제가 이 조사를 좀 해봤어요. 이 오리지널 페달은 주문 시 1년에서 2년 정도 웨이팅이 그쵸? 발생합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신품 주문 시 이 프린스 오브 톤 기준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얘가 듀크 오브 톤이 프린스 오브 톤에서 왔기 때문에 프린스 오브 톤이 신품 주문 시에는 150불. 150불.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이에요. 가격 괜찮죠. 나는 이거 못 기다리겠다. 중고로 살려고 그러면 250불에서 400불까지 올라갑니다. 그죠? 실제로 한국에서도 이 SUV 차량 새로 출시됐을 때 네. 재고가 없으니까 중고 사이트 가 보면 피가 붙어 있죠. 그죠? 피가 붙어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발생을 하는데 왜? 나는 못 기다리겠다. 난 빨리 타야 돼. 나는 못 기다리겠어. 난 빨리 이 사운드를 들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베이 같은 데를 통해서 킹 오브 톤이나 이 프린스 오브 톤을 구입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뮬에서 중고 장터에서 직거래를 하면 그런 리스크가 좀 떨어지죠. 좀 악기에 대한 지식이 좀 있으신 분들은 가서 직접 얼굴 보고 사는 거기 때문에 제품에 이상이 있거나 좀 이상하다 싶으면 안 사면 되는 거고. 맞아요. 이베이 같은 데서 샀는데 왔는데 상태가 이상하다든지 아니면 쓰면서 쓰는 내내 자기가 생각했던 돈이 아니면 혹시 이거 뭐 갈린 거 아니야? 뭐 불안하죠. 불안한 부분들 계속 안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 MXR 커스텀 샵과 네. 아날로그맨의 기술력이 더해져서 예전에 티미 오버드라이브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 구매했죠. 이 아날로그맨이 이 인디빌더라 말이에요.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주문 들어오면 체크하면서 하나하나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웨이팅이 발생하는데 MXR은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느냐 양산을 할 수 있는 팀이 있어요. 그래서 공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날로그맨의 기술력과 이 MXR의 이 양산 기술이 접목이 되면서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오리지널 사운드를 바로 만나볼 수 있는 장점을 갖춘 페달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앞에 인트로 때 콜라보에 대해서 말을 했던 이유가 네. 제가 실제로 MXR 콜라보 모델들을 굉장히 좋게 평가하고 실제로 좋아했습니다. 예전에 MXR 콜라보 커스텀 오디오 맞아요. 있었죠. 그건 꽤 옛날에 나온 겁니다. 근데 그것도 굉장히 히트를 쳐서 뮤지션들 사이에서 되게 유행했었고 네. 그 새까만색. 그리고 제가 지금 실제로 MXR 콜라보 모델을 두 개를 가지고 네. 있습니다. MXR 콜라보 저기 신스뮤직. 신스뮤직 맞아요. 거기 이제 이제 페달 이름은 신주쿠입니다. 네. 덤블 스타일 타입을 이제 드라이브 페달이고 네. 버즈베에서 리뷰를 했죠. MXR 콜라보 티미. 네. 그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너무 만족하고 잘 쓰고 있고 실제로 그 두 모델을 뭐 아날로그 보드에도 올리지만 너무 좋아서 톤 캡처를 해서 쿼드 콜텍스에 담아서 다닙니다. 네네. 그 정도로 훌륭한 소리인데 그래서 어쩌면 오늘의 리뷰가 저한테는 독입니다. 늘 좋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내 기대 이상 못하면 약간 실망을 한 수치가 오히려 올라갈 것이고 좋다면 역시나 MXR의 콜라보는 그냥 믿고 간다. 그렇죠. 여러모로 은총 씨한테는 불리한 리뷰입니다. 왜냐면은 이게 정말로 또다시 은총 씨를 만족시키게 된다면 구입해 갈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은총 씨한테는 불리한 리뷰입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드라이브, 이펙트의 드라이브량을 조절합니다. 톤, 이펙트의 톤을 조절합니다. 모드 스위치, 부스트, 오버드라이브, 디스토션 세 가지 모드를 지원한다라고 하네요. 일단은 오디부터 들어볼게요. 오디부터 클린 사운드 가봐야죠. 좋습니다. 팬더 지금 앰프고요. 볼륨은 좀 올려야겠네요. 좋습니다. 잠깐만. 깜짝 놀랐는데 저는. 아니 볼륨 올라갔을 때 이거. 헤드룸 넓어지는 건 뭐죠? 잠깐만 조금만 낮출게요. 네. 저는 요건 말씀드릴게요. 저 슬램덩크 티지만 얘는 처음 만나는 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저번 시간 때 아처 이게 방송의 순서가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지만 아처 때 말씀드렸어요. 이게 또 찍고 있는 거라고. 근데 이건 처음입니다. 처음입니다. 찐 리액션이 나왔어요 지금. 잠깐만. 저 최근에 팬더 앰프에서 이런 소리 처음 들어봤어요. 정말 오랜만이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저희가 리뷰를 할 때 따뜻하게 올라오는 톤도 있지만 현 PD님과 저희가 좀 특징적으로 좋아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하이가 이렇게 멋지게 올라오는 소리들을 좋아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무래도 깁슨 마샬의 조합에서 이제 나오는 우리가 시원한 소리 그리고 헤드룸이 넓은 근데 결국 그거는 이제 앰프에서 얻어내는 소리긴 합니다. 근데 팬더에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건 되게 따뜻한 소리거든요. 근데 지금 오 이게 감싸는 건 뭐지? 아니 이게 지금 저희가 볼륨만 조절했잖아요. 12시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요즘 페달 툭 꼬고 툭 쳤는데 소리 안 좋으면 어떻게 된다고? 대부분 다 진짜 맞아요. 망해요. 그렇게 치면 연주자들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좋은 톤이 나와야지 노력을 해서 겨우 좋은 톤이 나오는 페달들은 요즘 기준에서는 좋다고 할 수 없어요. 요즘 기준에서는. 근데 물론 저희가 이제 빈티지 페달들을 이제 이야기할 때 가성비 측면에 여러 걸로 말씀드리지만 빈티지 페달 사는 거 의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투자적으로나 뭐 컬렉터적으로나 가치적으로나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상징적인 사운드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사운드. 근데 반대로 현대에 나오는 페달들은 사실 요게 저희가 좀 냉정한 건데 실제로 저희 버즈비 사장님께서 안 좋으면 그래서 안 해요. 이미 해외 그 플랫폼 다 리서치 해보시고 혹여나 그 페달이 매력적이지 않거나 아니면 혹은 좋은 페달이 아니면 아예 시작을 안 합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리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 별명이 단호박입니다. 단호박. 반대로 말하면 그래서 저희는 웬만하면은 90점짜리 이상의 페달들을 맞아요. 이미 리뷰를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늘 뭐 저희가 해명하듯이 말합니다만 쟤네들은 맨날 좋대. 어쩔 수 없어요. 맨날 좋은 것만 하는데 얘는 오늘 역대급인데 지금. 정말 간만에 정말 깜짝 놀랐고 일단은 저는 세 가지 모드를 다 들어보고 얘기를 맞습니다.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디스토션 한번 가볼게요. 디스토션. 그렇죠. 갑자기 그럼 디스토션 궁금해져요.
해상도 어쩔? 그래서 게인 한번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이게 여러분 놀랍습니다. 정말로 놀랍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MXR이 누구랑 콜라보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콜라보한 모델이 평소에 본인이 좋아하시는 페달이면 일단 무조건 사운드 테스트 해보시길 권유드릴게요. 와 이거는 와! 나 아니 이렇게 작고 할 거면 나 그냥 이걸로 페달부터 다 짜겠다. 진짜로 제가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이 페달 사이즈에 대해서 논란이 많잖아요. 얘기가 네. 많잖아요. 같은 회로라도 다른 사이즈의 케이스에 담으면 뭐 사운드가 달라진다라든지 혹은 이 평소에 크게 나오던 페달이 사이즈가 줄여서 나오게 되면 뭔가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는 게 사실인데 티미 때부터 이 듀코브 톤을 듣는 순간에 케이스 사이즈는 어떻게 보면 이제 부가적인 옵션에 불과하다라는 네. 게 느껴질 정도로 진짜로 말도 안 되는 양질의 사운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얘는 미친 것 같아요. 미친 진짜 미쳤는데요? 자 일단은 부스트까지만 한번 들어보고요. 네네. 뭐 부스트는 뭐 그냥 네 클린 사운드 먼저 한번 듣고 네. 부스트 그냥 부스트겠죠? 말도 안 돼. 약간만 낮출게요. 약간만 낮추고 좀 오히려 러프하게 치고 싶네요. 를 좋아하긴 해요. 네. 이펙터 그 보스와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고 같은 사이즈로 해서 계속해서 이펙터를 출시를 하잖아요. 네. 그 기술력도 높게 사고 있는 건 사실인데 얘는 진짜로 물건입니다. 얘는 우와. 진짜 대단하다. 사운드가 진짜 미쳤다. 네. 레스포를 잡았기 때문에 일단 디스토션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 버즈비 이펙터 리뷰 그냥 이때까지 통틀어서 네. 올해 말고요. 통틀어 역대급인 것 같아요. 통틀어 맞습니다. 다섯 손가락 안에 꼽을 만한 네. 네 마샬이고요. 좀 더 주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조금 더 줘볼까요? 네. 이 상태에서 오버드라이브로 바꿔볼까요? 네.
마지막으로 네. 일단은 꺼보고요. 해봐야죠. 네. 그냥 마셔야겠습니다. 실제로 은총 씨는 이 아날로그 면의 킹 오브 톤이랑 프리스 오브 톤을 다뤄보신 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네. 하셨고 저 같은 경우는 이 아날로그 면의 이펙터를 다뤄본 적이 없어요. 다뤄본 적이 없는데 오리지널 아날로그 면의 이펙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저희가 리뷰하는 영상을 보면서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고 어떤 느낌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왜 이 아날로그 면이라는 브랜드 그리고 킹 오브 톤과 프린스 오브 톤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질 수밖에 없었고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었나를 이 듀크 오브 톤의 사운드를 들으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운드가 오리지널 사운드와 굉장히 흡사하다 혹은 오리지널 사운드가 좀 더 좋다라고 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호불호가 갈리지 않는 멋진 드라이브 사운드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 듀크 오브 톤이 가지고 있는 사운드만 가지고서도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좋은 오버드라이브다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듣는 내내 감동이 컸고 멋있는 사운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킹 오브 톤을 확실하게 딱 다뤄봤었는데 네. 그 한 칸짜리 저는 그게 프린스 오브 톤인 줄 몰랐어요. 네. 그건 이제 친구가 가지고 있어서 친구한테 한 달 정도 빌려서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름을 읽어볼 생각은 네. 안 하고 그냥 뭐 그렇게 만지다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근데 프린스 오브 톤인지 모르겠어요. 뭐 모르겠는데 그 친구는 딱히 제 스타일은 아니어서 네. 예, 왜냐하면은 제가 뭔 생각을 했었냐면 이제 아날로그 아 저기 킹 오브 톤이 워낙 그 제 기억에 좋았어서 요게 네. 한 개짜리여도 좀 내가 소보다 괜찮은 친구한테 친구야 이거 너 나한테 좀 싸게 팔아라 이러려고 좀 빌렸었던 네.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또 더 깊게 또 쳐봤던 페달인데 아 이건 나랑 좀 잘 안 맞네 해서 그냥 다시 이렇게 야 잘 써봤다잉 이러면서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프린스 오브 톤이라면 그거를 다시 이렇게 했다고 했을 네. 때 약간 좀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도 MXR 콜라보는 제가 워낙 신뢰하는 콜라보인데 불안하다. 되려 이게 나의 이런 역시 또 좋지 않을까라는 거가 약간 그 리미트가 탁 걸렸던 그거였고 거기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게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거기 기대 못 미치면 더 그러니까 사실은 두 단계가 내려갈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프린스 오브 톤 여러분 훌륭한 페달입니다. 저랑 안 맞았다는 네. 거죠. 저랑 안 맞았던 거고 그리고 제가 그 여러분들 커뮤니티나 뭐 제가 그 뭐 무슨 커뮤니티 활동하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어서 제가 막 앉아서 글 읽고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뭐 눈으로 봤으면 네네. 봤지 소리를 들으면 듣고 이렇게 뭐 활자를 읽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이 하는 뭐 막 댓글 달고 막 이렇게 글로만 하는 그런 커뮤니티들 많잖아요. 활동 아예 안 합니다. 그래서 뭐 거기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지도 모르는데 아날로그맨의 킹 오브 톤 같은 경우는 확실히 팬층이 굉장히 두텁고 맞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이 약간 이런 느낌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정답이야. 요 계열에서는 감히 어디 킹 오브 톤을 넘봐 이겼어요. 그거를 제가 언제 느꼈냐면 저희가 이제 그 투 채널 그 오버드라이브 네. 페달이 나오면 항상 그 킹 오브 톤과 뭔가 비교하는 듯한 그런 댓글이라던가 네. 아니면 혹은 뭐 유튜브에서도 보면은 항상 그 아날로그 맨 킹 오브 톤이랑 붙여요. 막 그 킹톤에 네. 우리 듀얼리스트도 막 붙고. 근데 저는 보면서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아날로그 맨 나도 솔직히 되게 인정하고 좋은 페달인데
그 정도로 신격화할 건 아닌 것 같은데 걔도 그냥 그 계열의 어느 네. 종류의 페달이지 라는 생각은 사실 솔직히 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저희 버즈비에도 참 좋은 페달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네. 정말 좋은 페달 많이 들어와서 아, 아날로그맨의 환상이 정말 많이 지워진다. 나 저는 솔직히 더 많이 지워졌다 생각을 했는데 와 이번에 MXR 콜라보 얘는 뭐 저의 오늘 컨디션 아니면 혹은 여기서 잡힌 세팅 기타 환경이 달랐을 수는 있으나 와, 너무 좋네요. 너무 훌륭합니다. 아, 제가 말이 친구는, 너무 많았네요. 아니 그렇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진짜로 멋진 사운드를 가지고 있고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과 컴팩트한 사이즈.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페달형 복각 페달이 반드시 가야 할 이 모습을 정말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MXR이라는 공용기업과 이 아날로그맨이 같이 이 손을 잡고 협력해서 만들어낸 이 결과물은 다른 브랜드에서 이펙터를 복각을 할 때 조금은 반드시 참고를 해야 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은총 씨 먼저 듀코 버튼에 대한 한 주평 주신다면? 네,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이소룡의 부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MXR이라는 업체에서 콜라보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거를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어요. 뭐 제가 이공학도도 아니고 아니면 뭐 일반 공학도도 아니어서 이걸 뜯어봤는데 뭐 별 다를 거 없는데요. 뭐 누구는 말할 수도 있고 모르겠는데 제가 일단 듣는 게 네? 좋습니다. 제 귀가 좋다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너무 작아요. 저는 팀이 콜라보 때도 별로 믿지 않았어요. 네? 사실 아시잖아요. 우리 근데 이제는 이제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쵸? 저희가 이제는 그런 선입견을 없앴어요. 근데 이 작은 걸로 있다고? 그러면은 저는 팀의 MXR 그렇죠. 이번 듀크 듀크 오브톤 이런 식으로라도 페달 하나 자리 차지합니다. 그러면은 나의 보드에 정말 많은 자리가 남아돌거나 아니면 혹은 굉장히 컴팩트하게 짤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와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더 칭찬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소룡의 부활이라고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주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상의 짝꿍. 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스파이더맨의 재능을 알아본 아이언맨이 이 지원을 아끼지 않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다. MXR이 이 아날로그맨의 진가를 알아보고 같이 협업을 하자라고 해서 만들어낸 결과물 자체가 어떤 연주자들이 이 킹 오브 톤, 프린스 오브 톤의 팬이 아니더라도 이 사운드를 들으면 반드시 좋아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높은 퀄리티의 완성도 높은 페달을 완성했다, 만들어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10점, 10점! 네, 만점 받아갑니다. 이거는 만점일 수밖에 없고요. 네. 원래 저는 오늘 되게 가볍게 왔어요. 마음 자체를. 이 듀코부턴 싹싹 하고 마무리 짓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길어졌네요. 그렇죠.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사운드를 많이 들려드릴 수밖에 없었던 멋진 페달입니다. 네. 기회가 되신다면 매장 방문하셔서 사운드 꼭 한번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만 됩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